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오케이, 연훈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동입니다. 6.5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드디어 나왔다. 이게 또 요즘 갱플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골드 비축 있다? 이번 판, 큰 거 옵니다. 좋아요. 아니. 자, 갱플템이 없으면은 벌어오면 되죠. 오픈포트 갑시다. 용병 오픈포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골드 비축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지고 나서 팝시다. 이렇게 다 지고 나서 다시 파는 거죠. 역시 똑똑해. 이성 일라오이를 찍은 제 달게 받아라.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지금부터 BF 수급을 천천히 해줍시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약하게 가야 돼요. 지금도 솔직히 신경 쓰이긴 해. 어허! 무조건 최대한 약하게 가. 하지만 어떻게 옆에 줘. 아, 근데 용병 비축이 좋긴 한데, 골드 비축이 좋긴 한데, 오용병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 욕심인가? 조금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특성의 거서 나이스! 이 정도도 잡을 것 같은데? 나 골드 비축이잖아. BF 하나 정도만 갱플 줘도 충분히 이길지도? 안돼 안돼, 이게 레벨업 하자. 안돼 안돼. 변수는 조금 안되긴 해. 너무 센데? 약간 요정도 욕심은 부려도 되지 않을까. 2성 킨을 찍는 욕심까지 부리지 않을게요. 그거는 좀 내가 봐도 약간 선 넘은 것 같으니까 한 요정도? 1골드? 아우, 야, 겁나 쎄. 진짜 대갱플의 시대는 돌아왔다, 내가 봤을 때. 슬슬 이겨야 될까요? 가자, 이거 이제부터 이겨도 되겠다. 길을 밝혀줘. 그만 떠들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다음 스톨킹 하나 넣어. 이렇게 가자. 다음 턴에 7렙 가고, 7렙에서 갱플 2성 무조건 찍자. 어차피 여기까지 줘도 되거든. 3단계 챔피언 3개 있으니까 여기에 갱플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아,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돼, 지금 이기면서 가도 괜찮아. 지금부터 이기면서 간다 오히려 좋아. 지금부터가 여기는 그냥 용병 못 깨고 죽어라? 피바라기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뭐 음전자 약간 억까 당할 수도 있어. 괜찮아. 자, 뭐지? 아, 근데 이거, 아, 씨. 알아서 먹어줬는데? 아, 이거 알아서 먹어줬어. 이거 좀 손해인데? 한 턴 있다가 까죠, 이거. 특성의 고서. 어, 나이스. 아, 이거 아쉬운데? 일단은 1회를 살려놓는 게, 1회를 저거 용병의 상징 뜰 수 있어가지고 살려놨거든요? 1골드만 보러 와. 1골드만 보러 와, 얘들아. 1골드만 보러 와. 아니면 이겨도 돼. 어차피 이자 받으려고 이기려고 한 거라. 이기면은 뭐 크게 상관없긴 하죠. 해적이 안 터지는데요? 자, 깔게요. 야! 피바라기 없이 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뭔가 과하게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일성 갱플이어도 피해량이 많이 세져가지고 충분히 강하거든요? 나이스! 이게 일성 갱플 맞냐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니, 분명 아무도 갱플 안 쓰고 있는데, 나 갱플 왜 이렇게 안 나와? 땡겨! 어차피 골드 많아. 여기서, 3캔치 찾아도 돼. 갱플 못 찾았어요.
갱플을 못 찾았어요. 아니 웬만한 걸 다 찾았는데 갱플 못 찾은 건 좀 아니지 않나? 일단 오목을 하나 바위에다가 쓰죠. 바위가 보호막이 이게 그쵸. 퍼센트는 아니죠. 퍼센트라고 말하려고 한 적 없어. 근데 일성인데. 아 나 잠깐만, 나 골드 많이 쓰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골드 많이 쓰면 용병비추 때문에 약해진다. 아 깜빡할 뻔했네. 아 근데 이거 실로계장막 나오면 좋겠다. 이러면은 실로계장막만 나와도 진짜 갱플 개깡패일텐데. 덤블도끼 약간 불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어차피 갱플이 뒤에부터 때리거든. 아, 사소한 문제죠. 아니 사소하진 않은데. 엄마. 어 근데 갱플 진짜 잘 산다? 아 진짜 1단계 1성 맞나? 아니? 1성 파워가 좀. 아 드디어 뽑았어. 아 겁나 많이 돌렸어. 갱플 2성 뽑고 싶어서 죽는 줄. 아 2성 갱플이면은 딜이 많이 오르죠? 기본 스펙 자체가 올라가지고 겁나 세긴 해. 용병을 언제까지 유지하지? 아니 돈 잘 보고 있어서 좋긴 한데 글쎄요. 이거 그래도 피바라기 만들자. 이게 실 그 피바라기가 실드가 너무 좋아. 오케이 일단 사둘게. 수우는 그냥 실록의 장막 뽑아버리죠. 이런 거 5회까지 뭐야 잠깐만. 어 이상한 거 봤어 순간. 아 먹잇감들 많죠. 이제 이러면은 갱플이 죽을 수가 없어. 이러면은 피읍에다가 피읍까지 더했기 때문에 궁 쓰면은 무조건 풀피 되거든. 피해량 증가까지 있어가지고 한번 갱플로 그냥 막타 치면서 돈 벌면 되죠. 요것도 골드? 요것도? 요것도? 맛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아 나날 나쁘지 않아. 공격. 어.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이게 잠깐 빼. 사극이에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아 이거 구레 까야 되는데. 아 이거 문제네. 이런 몸 약한 애들은 때리면 녹일 수 있거든. 그냥 맞아서 마나 채워서 때리면 돼. 갱플이 이렇게 맞아서 마나. 어? 오 버틴다 버틴다. 아 까비.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죠. 피바라기까지 있으니까. 아 이거 누가 잡냐 근데? 이거 누가 잡냐? 오케이 잡았다. 사소해. 아 내가 더 세긴 한데 골드로 찍어 누르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 진심 큰일 났네. 거결. 이거 레벨업 칠게요 그냥. 옥보 삼성 플러스 이거 받아야 돼. 아 그리고 아까 사교계 뺐구나. 어쩐지 약하더라. 이렇게. 아 여기를. 아 이거 너무 사긴 것 같아. 꼬마거인 나오면은 개나 소나 다 꼬마거인 먹어가지고 피해복해가지고. 여기 제가 훨씬 세긴 하죠. 나이스. 야 한방피 봐라. 오마이 맛있고. 후려 쳐줄까? 오케이. 나중에 오용병 갈고 쌍발총에다가 그거 하면 될 듯? 쌍발총에다가 그 오사교기 하면 될 듯? 이거 혹시 탕켄치가 아이템 벌어올 확률은 없나? 그거 뭐 확률 있으면 대박인데? 오케이 골드. 삼성 루시안보다 세거든? 진짜 말 맞더라? 한방? 오케이. 방금 1549를 본 것 같은데? 내 눈이 잘못됐나? 자 이제 싸박싸박 오시킴 리롤 해줄게요. 아. 아. 얘는 좀 가져가자. 두 개 뺄까? 아 근데 이거 빼는 안 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빼고 실코랑 저거 넣을 수 있는데 나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실코 버프 받고 차라리 다 쓸어 버릴까? 갱플이 실코 버프 받으면은 8초 안에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삼성 갱플 찍 아니 삼성 실코 찍어서 그거 힘으로 밀어도 되긴 해.
네, 대충 양심이 없단 소리죠. 어, 안 꿀려. 안 꿀려. 갱쿨 나이스. 솔라리를 많이 먹어버리죠. 아, 오용병 선전할까? 안 돼. 이게 갱쿨 두 개일 수도 있어. 오용병 손절해야겠는데? 일단은 3사교계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맞지? 3사교계 받으면 이제 피읍으로 버틸 수 있지? 아까 나 피읍이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그 사교계가 없어가지고 피읍이 잘 안 됐던 거거든? 이러면 안 죽죠? 안 죽죠? 죽을랑 말랑 하면서 안 죽죠, 갱플이? 이게 피해량이 늘어날수록 피읍량이 늘어나가지고 어쨌든 살아있으면 된거지 뭐. 아, 갈아버려. 모르겠다. 어, 뭐야. 어, 뭐야. 됐어요? 오케이, 이러면 5사격에 갱플이 일단 와서, 이러면은 사격의 모든 효과가 2배로 받거든요? 그래갖고 갱플이 더 세죠? 적절한 때에 잘 바꾼 것 같아. 딱 적절한 타이밍이었어. 갱플. 아, 됐어. 오사교 갱플 됐어. 탱커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벽다 주자. 오사교계 골드 비축 나이프의 날 풀템 갱플 이거 못 막습니다. 아, 근데 이거 몸약한 애 때려서 풀 데미지 받고 싶다. 1444, 1571, 1877, 1000. 아, 야, 이거 진짜 오코삼성 무조건 되겠는데? 가기만 하면은. 아, 아, 뭔 개 근본 없는 조합인가 했더니 다른 태생이구나. 다른 태생이고 자시고 그냥 맞아야겠죠. 어, 근데 진짜 세계 최강의 갱플을 맞는데? 나이스. 야, 찾아야 돼. 잠깨.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어, 진짜 안 뜨네. 아, 실크 누가 쓰나? 아, 오, 끝났다. 아, 이거 실크 사서까지 찍었어야 되는데. 뭐 사소하긴 해. 어, 잠깐만. 골드 비축 없다고 설마 치냐? 아니죠.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진짜 제일 센 갱플, 무지막지하게 센 갱플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이스. 따봉.